얘도는 지금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오늘 몸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데리다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장릭 낭씨에 대한 사유를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낭씨는 데리다와 아주 친한 친구였고, 그죠? 데리다의 사유를 아주 충실히 따라가는 그런 철학자였어. 그런데 그의 작품 역시도, 그죠? 서구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거의 잘 읽히지 않는 그런 작품이야. 이것은 프랑스 문학가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알베르 까미가 철학자예요, 문학자예요? 양쪽 다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사르트르가 철학가야 문학가야? 양쪽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낭시 역시도, 데리다도 그런 특징이 있어. 그죠? 낭시 역시도 여러분들이 철학을 모르고는 한 줄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글쓰기를 수행하는 그런 자예요. 철학의 망각, 나를 만지지 말라, 무의의 공동체. 이건 바타이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공동체 개념. 여기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공동체 개념도 들어있어요. 당연히. 비판적 고찰이든, 아니면은, 그것을 수용적 고찰이든 간에, 어찌되었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또 숭고에 대하여,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서양 철학 일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이 작품을, 이 낭시의 사유체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학적 글쓰기를 수행하면서 철학을 받아들이니까 글이 당연히 맛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칸트나 헤겔이나 후설이나 하이데거를 붙잡고 읽으면, 니체는 좀 달라요. 읽어봐. 여러분, 그게, 이거는, 그거랑, 낭시와 같이 이런, 그죠? 문학가이면서 철학적인 사유를 받아들여서 쓰는, 이런 글쓰기, 미학적 글쓰기, 이런 것들은 정말 맛이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얘도가 맨날 이야기하듯이, 낭시 역시도, 데리다를 아무리 따라가 봐야 데리다 자신한테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니체와 하이데거를 모르고는, 그 다음에 독일의 낭만주의를 모르고는 한 줄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글쓰기. 거기다가 프로이트와 락강을 알아요. 이런 최소한 예도 TV의 구독자님들 정도 되면은 뭐 낭시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알고 읽어야, 그죠? 그 내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죠. 코르푸스에서도 아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중요한 성만찬 이론 있죠. 이걸 알아야 돼, 이 작품은 또. 그게 신학까지 포괄해야 되는 작품이 이거야. 사실은 블랑쇼도 그런 그 학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니체, 하이데거, 그 다음에 또 헤겔, 그 다음에 프로이트, 그 다음에 또 락강까지 이런 것들을 깔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데리다가 하이데거를 넘어서려고 하면서 하이데거의 사유를 헤집고 다니는 이런 게 있는데, 낭시의 작품 안에서, 이 코르푸스의 작품 안에서도 하이데거적 어떤 존재론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철학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 성만찬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코르푸스 쓰고, 그 다음에
이 라틴어잖아, 그죠? 코르푸스 쓰고 몸. 그 다음에 또 가장 멀리서 오는 지금 여기. 이거 완전 성만찬이에요. 몸. 가장 멀리서 오고 있는 지금 여기인 거예요. 성만찬의 그리스도의 몸의 현전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제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일단은 이 신학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성만찬이 뭐예요, 여러분? 응?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죠? 제자들, 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포도주와, 그 다음에 또, 떡을 가지고, 자기 몸과 피에 비유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의례의식 가운데 성만찬이 나타나요. 사실은 루터와 쯔빙글리와 또뭐 깔뱅 이런 종교개혁자들한테서도 이 성만찬 이론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다고. 이 성만찬은 그리스도교에서 핵심적인 의례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Hoc est enim corpus meum.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이제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예수의 어떤 성만찬에서의 말이 이 작품의 핵심적인 어떤 명제로 나타나. 이것은 나의 몸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알수 있어? 그리스도는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그러니까 서구 문화는 이러한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는 이 명제 안에서, 그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 철학의 출발점인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여러분 봐봐. 요한복음에 뭐가 나와?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 성육신이에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야, 신이.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역사 속에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육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랑도 성만찬은 또,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이 몸을 입었다라는 거야. 신은 몸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과 같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무한자가, 이게 이제 독일 낭만주의에 나타나는 무한자가 뭐야? 무한자가 유한하게 됐다라는. 바울에 의하면, 빌립보서에 따르면 어떻게 나가? 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 말구유에서 태어나잖아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 이 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몸이야, 몸. 몸.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것, 뭐 현전과 관계돼. 부활하신 예수를 의심하면서 도마가 한번 몸을 만져봐도 되냐? 그러잖아, 그죠? 이건 역시도 하나의 비유인 거야. 그러니까 몸을 만져봐도 되냐, 그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그래, 뭐, 너는 이제 만져보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몸을 만지게 해줘. 그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성과 지금 여기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러한 인식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권과 같은 거야, 그죠? 그 그러니까 이건 뭐죠?
그런데 이제 낭시의 사유는 뭐예요? 이 몸은 사실은 나를 만지지 마라 에서도 나와요. 이 몸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라고, 이게 데리다 사유가 있어. 현존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몸을 인식하지만은 사실은 이 몸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내 앞에 있는 타자의 몸을 내가 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느끼는 그 확실성과 같이 그 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몸은 사실은 그림자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몸의 부재, 현존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야. 몸은 서구 형이상학에서 어찌되었건 영혼보다는 하위에 위치되었잖아, 그죠? 정신보다는. 그런데 사실은 이 몸의 확실성은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어떤 부재를 의미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낭시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은 지금 여기에 내가 만지고 있는 도마가 예수의 몸을 만지듯이 내가 그것을 만지는 그 순간 확실성을 얻잖아, 그죠? 그런데 이 감각, 내가 만지면서 확실성을 얻는 이 감각이 과연 얼마나 확실하냐를 다시 점검해 보면 감각의 확실성은 뭐예요? 매 순간 다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몸을 만진다라고 하는 이 확실성은 사실은 만지자마자 곧바로 감각의 변덕에 의하여 그 확실성은 사라졌고,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결코 몸은 실제를 가리켜, 그죠? 코르푸스는 실제야. 나무와 같이 우리가 얘도가 지금 만지는 이 나무와 같이 딱딱한 직접 촉지될 수 있는 사물과 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몸을 연장이라 그랬어, 레스 엑스텐사라 그랬어, 그죠? 그런데 이것을 실체로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만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만지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부재를 경험하게 돼. 지금 여기에 있는 나무를 만지듯이 우리가 인간의 몸을 만져서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것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이 현존을 언제나 영원히 내가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여러분 봐봐. 가장 확실한 것. 가장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 몸이 정말 가장 확실하다고 한다면 성만찬을 왜 매번 반복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종교 의례에서 그리스도교의 예배에서 왜 성만찬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가장 확실한 거고, 영원히 내가 포도주와, 성만찬에서 떡을 먹으면서, 내 속에, 이등 띠피까시용, 동일시된, 이게 이제 프로이트 용어잖아, 그죠? 정신분석학적으로. 그게, 성만찬을 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내가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예수의 몸을 먹는 거잖아. 그럼 내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죠? 여기에서는 동일시가 나타나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 엄마와의 동일시를 나타내는 거야. 이 정신분석학 용어로. 응?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확실성을 담보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내 속에 그
응? 몸의 흔적을 먹고 마심으로써 실제의 몸, 응? 몸과 실제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나와 동일시됐다라고 한다면 예배에서 왜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응? 왜 매번 반복하면서 응? 이 현전을 또 체험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인간의 감각은 그죠? 현전 이후에 곧바로 부재를 경험하는 거야. 맞죠? 응? 그러니까 타자를 만진다라고 하는 거. 이 몸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만지는 자의 생각인 거야. 만지는 자의 욕심이고 욕망이고 소유인 거야, 그죠? 그런데 사실 그 몸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거야. 니체와 프로이트의 용어로 사유로 넘어갑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낭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봐. 내가 신적인 것, 그 다음에 내가 신의 몸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 신은 초월자요. 신은 무한자인데, 이 무한자를 내가 의뢰를 통하여 매번 만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몸과 같이 가장 확실한 것, 그래서 예수가 직접 이야기하듯이 너는 이 몸과 같이 가장 확실한 것을 만졌으니 너는 의심하지 말아라. 이 확실성은 사실은 서구 형이상학의 불안을 나타낸다라는 이것을. 왜 그렇죠? 만지는 순간 곧바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감각은 사라졌고 그 감각이 남아 있어도 뭐예요? 열망을 가지는. 이건 사실 칸트의 물 자체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이건 100% 낭시는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거짓을 읽었어. 이물 자체의 개념을 해체하면서 은유를 이야기하잖아. 누가? 니체가. 그런데 이것은 정신분석학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1900년대에 응? 20세기 바로 시작 지점에서 프로이트가 뭘 응?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작품, 응? 트라움 도이퉁이라고 하는 작품을 출간하잖아, 그죠? 꿈의 해석에서 여러분 봐봐,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응?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응? 이걸 꿈 작업이라 그래. 근데 이 해석 행위라는 거는 꿈을 전부 다 잡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꿈의 내용과 꿈의 작업은 언제나 괴리가 일어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다라는 건 꿈과 동일시 되는 게 아닌 거야. 꿈은 언제나, 응? 꿈꾼 내용은 있고, 그것을 작업을 통하여 드러내는 게 뭔지 알아? 그게 바로 은유와 환유인 거야. 얼마나 니체적이야, 여러분. 아, 이게 진짜, 진짜. 그죠? 그러니까, 꿈의 작업을 통하여 프로이트가 꿈을 해석하는 그것을 어떤 도구는 얻는 거야, 여러분. 은유와 환유를 통하여, 응? 그러니까 뭐야? 별 디히퉁, 압축과 별 시붕, 전치를 통하여서만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은 다 해석할 수 없어. 그래서 항상 불완전한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는 언어를 통해, 니체와 프로이트가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만, 뭐야? 실제를 잡을 수 있는. 우리의 몸도 같다라는 거야. 확실히 낭시도 이 서구 철학에 기대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매개를 가고, 우리는 신을 만날 수 없어요. 어?
우리는 신을 성만찬을 통해 소유할 수 없어, 우리는. 가장 확실한 예수의 몸을 만지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셔 피를 마신다라는 건 뭐예요? 응? 그건 가장 확실한 지금 여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응? 그래 몸도 그런 거야, 여러분. 몸만큼 지금 여기를 나타내는 게 어디 있어요? 응? 그런데 이건 가장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게 신이 몸을 입고 지금 여기로 오는 것처럼, 그죠? 몸은 현존하는 것 같아, 우리에게. 그래서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열망, 물 자체에 대한 인간의 열망. 그래서, 그러나 니체와 프로이트는 뭐예요? 언어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사물을 만날 수가 없는 거. 이게 정신분석학과 니체가 가르쳐 준것 아니야. 사실은 이건 헤겔도 가르쳐 줬어. 언어는 사물을 살해하는 거라 그래, 헤겔은. 이해가 돼요? 그게 사물을 죽여버려. 이런 사유는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대부분의 소시르의 언어학을 공부한, 그러니까 언어 철학을 받아들인 모든 문학가와 철학자들은 다 사용하는 거야. 블랑스도 사용하고 뭐 다 사용하는 거야. 데리다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건 사물을 살해하는 거야. 이거 헤겔이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물을 죽여버리는 거야, 언어를 사용한다는. 해결의 철학에서 중요한 게 뭐? 이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라는 지적이 이 락강을 연구하다가 이 해결을 발견한 거는 탁월한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낭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해결의 변증법이 가르쳐 주는 게 뭐? 정반합에서 반에 들어가는, 안티테제에 들어가는, 부정에 들어가는 이 변증법의 단계는 뭐 이질적인 것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타자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의 실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매개라 그래, 메디움. 그러니까 우리는 매개를 통해서만 실제에 가는 거예요. 락강적으로 말하면 뭐. 우리는 상징계를 통해서만 실제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해석학이라고 하는 어원에서도 나와. 헤르메스가 뭐예요? 그거는 신의 어떤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매개자예요. 매개를 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를 통해서만 신의 어떤 뜻을 인간은 받을 수 있었어,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해석학이란 단어가 나오잖아. 영어의 헐머뉴틱스, 그 다음에 독일어의 헤르멘노이틱, 그 다음에 불어의 헤르멘뉴티크, 전부 다가 헤르메스로부터 나온 거야. 매개자란 뜻인 거야. 이 매개는 뭐야? 결코 직접 만날 수 없다라. 그죠? 직접 우리는 어떤 실제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헤르메스가 신의 뜻을 전할 때는 언제나 왜곡되고 변형된 형태로 전했어. 당연한 거죠.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해석이라는 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현존은 뭐죠? 부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니체가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도 거기에는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현존재는 자기가 이해할 때 언제나 이미 해석하는 자라고 그랬어. 동일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를 직접 만날 수 없다라는 거야. 불완전을 표시하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가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할 때 언제나 왜곡되고 변형된 형태로 전하듯이 해석하건 뭐예요. 우리가 고전의 어떤 문서들을 직접 읽고 해석하더라도 원전을 우리는 불완전한 형태로밖에는 그걸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개를 한다는 건 뭐예요? 현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absence를 의미하는 거예요. 응? presence가 현전은 언제나 부재를 함께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데리다가 니체와 하이데거의 사유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 아니야, 여러분? 부재와 현전의 변증법, 은폐와 탈은폐의 변증법.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인에게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 예도가 이미 시인의 고통이라는 강좌에서 했듯이 저는 뭐이 작품 없을 때 했어요. 그런데 낭시도 동일하게 이야기. 재현할 수 없는 것, 레프레정다타시용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를 언어를 통하여 재현하려고 하는데 그 실제가 재현이 돼안 돼. 그러니까 끊임없는 실패의 시도를 하는 게 시인인 거야. 문학과 시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낭시의 대부분의 작품 미학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이 세계의 실제를 붙잡을 수가 없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만 붙잡을 수 있는 거야. 응? 니체와 프로이트의 이러한 교훈은, 그죠? 당연히 락강에게도 같죠. 하이데거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게 해석학이라는 단어는 뭐야? 해석을 한다는 건 불완전한 거고, 지금 과거의 것을 다시 해석을 통하여 현전화하지만은 그 현전화는 언제나 뭐야? 불완전하다는 거. 한번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종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야. 해석은 언제나 현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개를 한다라. 우리는 상징계를 통해서만 실재계에 도달할 수 있어. 이해가 돼요? 이런 모든 사유가 낭시의 코르푸스의 사유 속에 들어있어. 현전하는 몸인 거야. 그런데 몸은 동시에 뭐예요? 현전하지 않는, 부재하는 거예요. 낭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형이상학은 확실성의 현전의 형이상학에 붙잡혀 있다 그래요. 자기 스승이자 친구인 데리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현전의 형이상학에 붙잡혀 있는 게 서구 철학인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현전은 뭐야? 이게 사실 하이데거가 가르쳐 준 거예요. 니체도 가르쳐 줬고. 그런데 이 현전은 언제나 부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 현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계와, 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여러분들은 실제 세계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세계의 물 자체를 아무도 몰라. 전부 다가 뭐야? 언어를 통하여 접근을. 이런 이야기가 있어. 락강에, 낭시도, 정말 다양한 철학자들을 언급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거식증이 뭐야, 여러분? 거식증이라는 거는 어린 아이가 밥을 안 먹어, 어느 날부터. 그런데,
그 원인은 밥을 생각해서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야. 대상이 밥이 아니야. 그 원인은 밥을 못 먹는 이유는 그 거식증은 음식을 향한 열망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맞죠? 그건 뭐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인 거야. 이 말은 뭐야? 어떤 욕망도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야. 그게 정신분석학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동일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동일시는 단지 나르시시즘적인 것이든, 타자에 대한 어떤 동일시든, 모든 동일시는 재현 불가능한 것을 재현하려고 하는, 이룰 수 없는 소망에 대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사랑을 주면 그 아이는 거식증을 그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모든 동일시는 욕망에 대한 완전함을 향해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신을 소유하려고 하듯이 시인이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려고 하듯이 우리는 몸을 소유하려고 해. 가장 확실한 것이 몸이라고 생각해. 이건 서구 형이상학이 갖고 있는 확실성의 형이상학과 관련되어 있었어. 뭔 말이죠? 확실하지 않는 걸 억압해버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는 것을 데카르트 이후부터는 방법적 회의를 통하여 바깥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죠? 확실한 것을 이시 현전한다고 보는 거. 그게 확실한 것이 현전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현전은 불완전하다. 리비도를 이야기하면서 프로이트가 모든 억압된 것은 다시 되돌아온다. 존재도 그래요. 우리 서구 형이상학은 불확실한 것들을 다 소거시켜 버렸어. 그래서 현전만을 진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것의 착각은 현전은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현전도. 이해가 돼요? 쥐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할 뿐인 거야. 왜? 모든 현전은 우리가 감각을 통하여 느끼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명석판명한 진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야? 현전의 형이상학에 붙잡혀 있는 거야. 그러나 이 현전의 형이상학은 불안을 갖고 있는 거야. 아, 이 독특한 하이데거의 어떤 이 데리다의 영향이 있지만, 그죠? 그 불안은 뭐야? 왜 불안한 거야? 그 현전이 불확실하다는 거야. 그 현전은 언제나 부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언제나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영원히, 영원히 욕망하지만, 그것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거세 공포증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엄마와 자연스럽게 이유되는 거야. 이유의 출발점은 정말 고통스럽고 죽음을 야기시키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유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런데 그래서 확실성을 담보하는 이런 서구 형이상학의 현전은 결국은 몸도 그런 식으로 포섭하려고 했어. 그러나 타자의 몸이든 나의 몸이든 몸은 결코 지금 여기에 내가 만져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몸은 현전의 형이상학에서 가장 확실하게 방해가 되는 그러한 사물과 같은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 이 몸은 곧바로 부재해버리는 거야. 응? 맞잖아요. 어? 감각.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한 그 감각은 만지자 말자 곧바로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 그죠? 왜 성만찬을 계속하는 거죠? 가장 확실한 것을 내가 먹고 마셨는데, 내가 신과 동일시 됐는데, 왜 동일시가 된 상태를 영원히 지속하지 못하고,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성찬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신의 아들의 몸과 피를 먹어야만이 내가 안정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몸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몸은 환영과 같은 거야. 그래서 몸은 우리가 나의 몸이든 타자의 몸이든 붙잡아 놓고 그것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야. 가장 확실한 몸을 소유하는 순간 그 이동띠피카 씨용은 어떻게 돼버려? 금방 분리돼버려. 그건 자아의 환상이에요. 나에게 속하는 순간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그게 몸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언제나 존재의 충만을 가져가 와. 이거는 사르트르를 겨냥해서 메릴로 퐁띠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이야기해요. 자기의 철학은 부재의 어떤 그러한 현상학이 아니라 존재의 충만함을 말하는 몸이라는 건 뭐야? 죽은 몸도 표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몸은 존재의 충만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현존하면서 부재하는 거야, 몸은. 그런데 이 몸은 또한 존재를 충만하게 하면서도 존재를 비게 만드는 거야. 내가 타자의 몸을 만지는 그 순간 존재가 충만해지더라도 그 충만 속에는 언제나 결핍이 있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과 같이 초월자를 내가 먹고 마시면서 가장 확실하게 내가 붙잡았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불안이 찾아와서 그것을 다 앗아가듯이 몸도 그런 거야. 성만찬에 한번 참여해서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면, 신적인 것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시인이 언어를 통하여 재현할 수 없는 실제를 붙잡으려고 고투하면서 실패하듯이 우리는 타자의 몸을, 그 현존을 내가 붙잡으려고 열망하지만 결국은 뭐야? 내가 붙잡고 있는 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게 뭐예요? 몸은 우리의 존재를 가장 충만하게 하면서도 곧바로 빈 공간을 마련하듯이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부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게 몸이라. 그래서 몸은 생물학적인 것도 아니요. 이건 낭시의 견해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미화된 것도 아니에요. 의미는 뭐예요? 현존의 형이상학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몸은 의미화를 거부합니다. 몸은 골프 쓰는 의미화되는 순간 곧바로 의미화를 거부해버려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푸코의 어떤 이론과도 관계되고요. 규율이, 권력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길들이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낭시의 작품 속에도 들어있어요. 둘레지의 부분 욕망에 대한, 육체에 대한, 몸에 대한 개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봐봐. 어? 우리가 억압한 것은 언제나 다시 되돌아와. 이 프로이트의 교훈은 낭시의 몸철학에 매우 중요한 걸로 들어와 오늘날 몸도 의미화돼. 몸은 규율에 의하여 훈련돼. 이런 몸은 괜찮고 저런 몸은 별 가치가 없다. 사람들은 의미화시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몸에 건강한 거는 어떻고 이 몸을 어떤 방식으로건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몸을 의미화해. 의미화는 현존을 향한 물 자체를 향한 그러한 열망이에요. 그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몸은 뭐야? 몸은 이래야 되고, 몸은 이래야 가치 있는 것이고, 권력을 얻기에 좋은 몸은 어떻고, 어? 이 몸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별 의미를 다 갖다 붙여서 문화의 체계 속에, 자리매김시키는 게 바로 사회의 권력입니다. 그러나 몸은 의미화되지 않습니다. 의미화는 현존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그 의미화는 곧바로 비의미를 담고 있어. 그래서 몸은 뭐예요? 서구 형이상학의 확실성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가 이것은 호크 에스트 에님 코르푸스 메움이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호크에 들어가는 지금 여기 이것은 곧바로 저것이 돼. 이거 여기서 저는 데리다의 철학이 이 불교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해서 이야기 될수 있잖아, 그죠? 낭시도 거기서 곧바로 그래요. 이것은 바로 저것이 돼 버린다니까. 내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의미화는 달아나버려. 그게 몸인 거야. 몸의 의미화는 사회적 기호로서 나타나는 거지만은 그 몸은 그 의미화에 붙잡히지 않아. 몸은 언제나 친숙한 거지만 몸만큼 뭐야? 여러분들의 몸도 그래. 친구의 몸도 그렇고 가족의 몸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몸도 그래요. 가장 친숙한 게 몸인 것 같지만 가장 멀리 있는 게 몸이야. 언제나 의미와 연쇄를 깨고 언제나 그 의미와 연쇄를 파괴하면서 실재계와 같이 그죠? 락강의 실재계와 같이 상징계를 침입해 들어오는 게 몸인 거야. 몸은 뭐야? 그러니까 가장 불확실한 거야. 몸은 모든 의미화를 해체해 버려. 몸은 모든 의미의 현존을 부재로 만들어 버려. 이해가 되죠? 몸은 가장 낯선 거예요. 몸은 가장 멀리 있는 거야. 어?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낭시는 성만찬 이론을 갖고 와서 신적 현존을 갖고 몸을 설명한 거야,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이런 게 이제, 낭시의 작품을 읽을 수 있는 토대로서 충분히 기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철학 소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몸은 실제야. 그런데 우리는 시인의 고통과 같이, 그죠?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려고 해. 그러나 매 순간 실패해. 그런 것처럼 몸을 만지려고 하지만은 그 만져진 것은 뭐야? 곧바로 부재로 사라져 버려. 그게 나의 의미화에 걸리지 않는 거야. 어느 누구도 이 몸을 기호화할 수 없어. 권력이 우리의 몸을 아무리 길들이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언제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는 뭐야? 말해주는 순간 곧바로 저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신을 붙잡을 수 없듯이, 우리가 실제를 붙잡을 수 없듯이, 몸도 우리는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응? 바따이와 블랑쇼의 이런 공동체 개념. 그 몸은 뭐냐? 몸은 타자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의 몸을 타자에게 열어놔도 나는 뭐죠? 타자는 나의 몸을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오직 무의로서만 우리는 몸을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현전이 부재를 전제할 때에만 우리는 몸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학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낭시야. 정말 데리다적이죠. 하이데거적이고. 그러니까 뭐야? 그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예수가 성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심지어 바울은 이 몸을 뭐라 그래? 영적 공동체로서 이몸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것이 전체가 되고 전체가 이것이 되는 여기서는 마치 헤겔의 전체와 개별을 보는 것 같아. 이런 사유 속. 이런 그리스도교의 전통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몸과 공동체의 관계. 이것은 우리가 의미화하여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재의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재는 언제나 채워질 수 있지만 완전하게 채워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사유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뭐야?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는 사회적 기호로서 우리의 몸을 가질 수 있고, 개인의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로서 몸을 이야기할 수 있고, 생리학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나 몸은 의미화되지 않는다. 의미화를 언제나 벗어나는 실제라는, 리알리테라는 거. 이해가 돼? 이런 사유 속에는 락강의 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공동체로서 비유적으로 바울이 사용했고, 예수의 이 자기의 몸을 이야기한 것, 이것은 언제나 저것이 될수 있고, 이 몸은 나에게 가장 친숙한 것 같지만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의미화를 통하여 현존화 시키지만은 여러분 데리다가 루소의 그라마톨로지에서 루소의 그 뭐야 그 개인의 어떤 자위를 갖다가 해석하잖아. 그것도 동일한 거. 보이지 않는 미녀를 현존화 시키는 이해가 되죠. 현존은 언제나 의미화예요. 그러나 그 의미화는 언제나 반의미 아니면 무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의미와 무의미는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또 정신분석하고 연결해서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죠. 얘도도 이미 크리스테바에 대한 개별 강좌를 다섯, 여섯 개 해놨어요. 여섯 개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몸은 가장 확실한 거지만 가장 불확실한 거예요. 타자에게 열려 있는 이 몸. 그죠? 그래서 공동체를 향하는 이 몸.
이 몸은 결코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제가 아니다. 공동체를 향한 열려져 있는 이 몸. 그런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 안에 열려져서 타자에게 보여지는 이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과 부재의 변증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의미화와 이데올로기를 해체할 수 있는 몸. 그래서 몸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박살내려고 낭시가 이 작품을 쓴 거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물화되고 자본화된 이 몸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를 향하여 열려 있는 그 몸으로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와 더불어 저쪽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신의 현존은 언제나 반복되어서야만이 나타나듯이 뭐야. 그리고 시인이 자기 자신의 실제를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듯이 반복하여, 그죠? 언제나 이 반복은 끊임없이 재현된다라. 그러나 그 재현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몸도, 그죠? 그러한 타자에게 열려져 있으면 이러한 친숙함과 그다음 뭐야? 낯설음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사회적 의미화에 우리의 몸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 이해가 되죠? 이런 교훈, 이런 윤리가 낭시의 작품 속에 들어 있어요. 푸코도 보이고, 데리다도 보이고, 둘레즈도 보이고, 락강은 밥 먹듯이 나오지만은 낭시의 사유의 핵심적인 그것은 성만찬에서 신의 몸을 붙잡고 영원히 우리가 그 의뢰를 단한 유일회적으로 끝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 레페티시옹 반복은 끊임없이 일어나듯이, 그죠? 우리의 몸 역시도 결코 한 번의 현존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화로 종결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미와 연세를 해체하는 그러한 실제로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가장 낯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보고 타자의 몸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낭시의 성만찬에 대한 몸철학의 해석은 결국 타자에게 열려진 몸. 그러나 그 몸은 결코 영원히 현존하는 몸이 아니라 언제나 부재와 현존의 변증법 안에서 공동체의, 그죠? 탈의미화로서. 그리고 기입되지 않는 벗어남으로써 나타나서 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는 그런 몸이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예도 강좌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어디서든 건강하십시오. 추스.